내재가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을 여러분들께서 그 주변에 권하다 보면 내재가치라는 말을 참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금은 귀금속으로도 쓰이고 반도체 소재로도 쓰이는데 비트코인은 뭐냐? 뭐 이런 거죠. 뭐그 비트코이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뭐 야, 신사임당 그 5만 원짜리는 내재가치가 어딨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야, 그거는 국가에서 보장하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용어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폐는 미제스가 범주를 이렇게 상품화폐, 법정화폐, 신용화폐 이렇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상품도 아니고 법정화폐는 더더욱 아니고 신용화폐냐? 신용화폐라는 거는 이제 어음을 말하는 거죠. 어음. 그리고 뭐 금보관증. 옛날에는 이제 상업은행에서 금을 보관하고 금보관증을 써줬는데 그 화폐로 쓰였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비트코인이 만약에 뭔가의 보증, 뭐 채무에 대한 보증서라든가 채권에 대한 보증서라든가 뭐 이러면 그 비트코인 유가증권이 되는 거죠. SEC 관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품화폐는 아니고 법정화폐도 아니고 그리고 신용화폐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일단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미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법에서 화폐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화폐에 대해서 용어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문명에서 만들어 놓은 화폐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별로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셨죠? 우리 댓글로도 누가 달아주셨는데 한국은행 국장님하고 그 고려대학교 윤호 교수님하고 막 이렇게 막그 토론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뭐 머글들께서는 그걸 보면서 야, 거 봐라, 뭐 대답도 제대로 못하네, 뭐 기술적인 얘기 말고 화폐 아니래잖아, 뭐 이런 얘기를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치셨을 거고, 비트코이너들께서는 와, 진짜 막 혈압 오른다, 막 답답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겠죠. 저는 7년 동안 이런 경우를 당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막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네.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은행 국장님 같은 분들을 세트로 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그런 분들 쫙 객석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뭐 분위기 장난 아니었죠. 네. 뭐 다들 뭐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공부들 많이 하셨고, 주변에서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 앞에서 제가 비트코인 신물물을 막 소개했죠. 그랬더니 뭐 이게 강의가 되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혼내고 뭐그 담당 교수님은 재밌으셔가지고 옆에서 막 너무 웃으면서 막 이거를 끊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담당 교수님 눈치를 보면서 끊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눈으로 계속 하라고.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 맨날 와가지고 그 파티나 하고 수업 언제 끝나, 수업 일찍 끝나면 자기네들끼리 술 먹으러 가고 이런 자리인데 이게 너무 막 뜨거우니까 그 담당 교수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와, 이런 학구열! 막 이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제 이후에 강의하는 강사님께서 뒤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두들겨가지고 그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죠. 아유,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3%를 보면서 그 한국은행 국장님이라는 분의 논리가 너무 저는 익숙해요. 굉장히 그 익숙한 논리입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요.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저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고 놀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대 뭐 30쯤 되지만 뭐 그런 국장님 같은 분들, 여러분 보신 분들 한 30명 놓고 제가 강의한 겁니다. 대단하죠? 1대 30으로 제가 맞짱을 딱뜬 건데 제가 이런 말 했죠. 막 이렇게 막 너무 뻔한 이야기. 뭐뭐 뭐 굉장히 그니까 감그뭐그 한국은행 국장님 논리도 그거 아닙니까? 와, 감히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화폐를 언급해? 니네가 뭔데 언제 화폐라는 거를 같지도 않은 거 갖고 만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걸 화폐라고 뭐뭐 뭐 말도 그 용어도 쓰지 마. 그 용어 씨, 그 저작권 있는 거야. 뭐그 법적으로 저작권 있는 거라고. 뭐 니네가 유엔이야? 니네가 미국 정부야? 니네가 한국 정부야? 우리 같이 이렇게 경제학 공부하고 이렇게 가서 시험 쳐가지고 한국은행 들어간 사람들이 딱 규정하고 말이야, 규범 만들고 말이야. 딱 그러면 그게 정의에 맞아가지고 말이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니네가 뭔데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뭐 원장이라는 말을 막 함부로 쓰고 말이야. 그럼 쓰지 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막 그거를 이렇게 교양 없는 버전으로 제가 막 받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요, 석기시대에 제가 철을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철을. 딱 그랬더니 석기시대 대학과 석기시대 연구소에서 딱 철을 연구한 거예요. 오, 철. 이거 있잖아. 문제가 심각해. 이거 불에 가하잖아. 그러니까 녹아, 이거.
그리고 있잖아, 이거 비 맞추고 이렇게 놔뒀더니 이거 녹슬어. 야, 이거 결정적이네. 돌멩이 봐, 돌멩이. 우리가 창촉으로 쓰고 있는 돌멩이. 어? 이거 녹슬지 않잖아. 이거 불타지도 않아요. 녹지 않는다고. 근데 이철 이거 불에 대면 녹네. 아유, 이거 녹슨에. 이걸 녹슨에 이거 부서져요. 절대 철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 왕국에서는 오직 계속 우리 선조께서 500년 동안 쓰셨던 석기를 계속 쓰는 걸 선포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만 S은행 부행장께서, 아니, 어? 강사,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철기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찔러봐. 찔러봐. 없애버리면 되잖아. 우리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지성인들의 토론이 아니라 이쯤 되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씩 웃고 말았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뭔 생각했을까요? 그래, 당신들은 다 구석기 시대에 창촉 가지고 싸우다가 퇴출당할 그런 운명이야.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마음을 딱 제가 먹었죠.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2017년 10월입니다. 저 그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너무 마음에 들죠? 이 비유 쓰십시오. 자, 석기인들 눈으로 석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철은 열등한 도구입니다. 예, 불에 놓고 녹슬죠. 녹슬는 건잘 모르겠는데 불에 녹는 거는 철의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더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하고 결합이 되는데 그거를 단점이라고 보자면 얼마든지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철기를 하나 갖고 나타난 그런 부족이 석기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지죠? 뭐 쪽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시 철 저거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딱 이렇게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딱 어느 시대 이런 건 우리 머릿속에 판타지고요. 역사라는 게 중첩되죠. 우리는 그 마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첩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해하면 이 가격이 아니겠죠?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한국은행 국장님이 비트코인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건 아시겠죠? 전혀 이해할 생각도 없잖아요. 나는 뭐 기술은 모르니까 이런 말을 막 입에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이 가격인 거예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이 이걸 이해하면 이게 이 가격이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100배 간다는 거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아, 그 머글들께서 그냥 지나가면서 댓글 단 거겠지만 100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가 그냥 자고 일어나서 100배 된다 그러면 미친 거죠. 근데 100배가 그렇게 먼게 아닙니다. 두 배를 몇번 하면 100배인가요? 네. 두 배를 6번이나 7번 하면 벌써 100배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년 두 배씩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 7년 동안 매년 두 배씩 오르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100배 가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제 7년 동안 저랑 같이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뭐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그렇게 두 배씩 가는 거 아니냐 하고 해서 두 배는커녕 2분의 1 토막 됐을 때도 와 이거 사기인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 뭔가 있겠지 이렇게 버티시니까 지금 100배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매년 두배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버티십시오. 지금 석기 시대입니다. 우리는 철을 갖고 있는 거죠. 녹고 녹슬지만 돌멩이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쪽수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재 가치 이야기는 좀 의미가 있죠. 이분들이 뭘늘 내재 가치 얘기합니다. 내재 가치.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상품 화폐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금하고. 이제 상품화폐라는 게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화폐 편에서 뭐 상품화폐를 막 거론했죠. 쌀, 뭐 담배, 그리고 소 이렇게 거론하니까 이제 그 밑에 댓글이 아주 그분은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재 가치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이제 좀 세련된 논리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변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내재 가치가 필요한 건왜 그러냐면 공통의 신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통의 신념. 쌀은 공통의 신념을 주죠. 담배도 공통의 신념을 줍니다. 소도 공통의 신념을 주죠.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금도 공통의 신념을 준다고 그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금도 되게 이상하리만치 무명권에서 보편적으로 귀금속으로 이렇게 삼았으니까요. 뭐 어느 섬을 갔더니 금은 아뭐 이런 노란 금을 우리가 뭐 했어? 이거 안 받아? 버려.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유럽인들처럼 막 금에 환장하진 않았지만 그뭐그 중남미에 있었던 그 문명권에서도
금을 되게 존귀한 신에게 바치는 뭐 이런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바로 그 화폐 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코드 쪼가리고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런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통의 신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전혀 다른 논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침팬지스러운 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화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과는 달라요. 그래서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통된 신념이 없어서 비트코인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냐면 이런 시뮬레이션 돌아갑니다. 자, 문명이 굉장히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문명이 막 붕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쌀이나 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비트코인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물과 생수와 그다음에 쌀과 뭐 이런 걸 확보하셔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다 생존하자고 하는 일인데 비트코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만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다이아몬드도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 내재 가치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지금 약간 이제 혼미한 겁니다. 제 머리가 혼미한 게 아니고 이 머글들 논리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머리가 되게 혼미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문명이 붕괴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화폐를 말하는 건가? 그렇다면 금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근데 그분들이 그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내재 가치에 집착을 하지? 이미 우리는 이렇게 고도화된 사회에 있고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화폐를 쓴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담배 쓰고 정상적인 사회에서 쌀을 화폐로 써요. 먹을 수도 없고 몸에 치장할 수도 없는 화폐를 마구마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법정 화폐도 상품 화폐는 아니지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이제 머릿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분들의 머릿속, 이 혼미한 머리를 이게 하나씩 분석해서 논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분들의 이렇게 반박하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반박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논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의 머릿속이 막 혼미한 거예요. 그냥 혼미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뭘 모르는 거냐면 비트코인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화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경을 칠 이야기인데, 야, 너 오태민 너 씨,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국은행 국장이 화폐를 잘 모르겠어? 화폐를 잘 모릅니다. 경제학이라든가 이렇게 국가 관료들이 화폐를 모르는 게 어느 정도냐면, 물리학자들이요. 그 블랙홀 내부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이 블랙홀 내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블랙홀 내부는 물리학의 원칙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학의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그 블랙홀 내부에 어떤 물리학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이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면 붕괴되는데? 그럼 블랙홀이 막 유동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물리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홀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블랙홀 내부는 정보밖에 없다. 뭐 이런 이론이 가장 최신 이론이고 권위적인 이제 주류 학자가 이런 걸 외치죠. 홀로그램 이론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블랙홀이 거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상.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도 이제 그 홀로그램 블랙홀 그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게 최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물리학자한테 있어서 블랙홀이 이제 경제학자들한테 화폐인데 화폐 그 자체인데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그 블랙홀 내부를 모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은 여러분들 그 한국은행 국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학자들은 본인들이 화폐를 모른다는 거를 몰라요. 놀랍게도 화폐를 모르신다는 거를 모릅니다. 네. 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아는 거는 화폐 역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이 그 블랙홀 주변에 미치는 중력장 뭐 이런 거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 중력의 파워. 근데 그 블랙홀 내부의 물리적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제 화폐가 주어졌다고 가정한 다음에 뭐 가격에 미치는 영향, 뭐 화폐가 인플레이션 때에 미치는 이자율 뭐 이런 거다뭐 명백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징한 이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화폐 자체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 하나 해드릴까요? 이 책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화폐 경제학이에요. 근데 이 책을 화폐 경제학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굉장히 유감인데 영어 원 제목은 머니 미스칩입니다. 그러니까 미스칩이라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폐 환상 뭐이 정도 심지어는 화폐 장난 뭐이 정도 느낌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통화론이라고 해서 주류 경제학의 대부거든요. 돌아가셨지만 그 밀턴 프리드만하고 미제스하고 미제스는 이제 오스트리아파에서 이제 대부고 그다음에 케인즈 너무 아시죠? 이렇게 세 분이 그 각각 경제학파의 사실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이세 분의 화폐론 자체를 읽어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이분들은 내재 가치를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머니 미스칩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띄워 오르겠지만 그 앱섬의 돌앞에 있죠. 앱섬의 돌앞에 그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그 바다에 가라앉은 것까지도 이렇게 화폐로 치더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 프리드만이 그 이야기를 한그 이유가 뭐냐면 뭐 내재 가치로 어떻게 설명해 화폐를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제스도 금을 강조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지만 미제스가 금을 강조하는 거는 금이 반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오히려 오해라고 이렇게 신용의 이론에서 화폐와 신용의 이론에서 미제스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경제학의 거두들은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후예들은 지금 이제 경제학하고 PhD 받고 돌아다니는 이런 분들은 철학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수량적인 거, 기술적인 거, 공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익숙하겠죠. 그리고 너무 세분화들어서 들어가는데 이 거두들은 이 깊이 철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그 퀘션 마크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내놓는데 이 경제학자라는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퀘션 마크가 없어요. 그냥 다안 돼. 이세 거두가 화폐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판타스틱하고 굉장히 호모 사피엔스적인 현상이다라는 걸다 인정하는데 아, 이 경제학자들은 진짜 이상해요. 하여튼 네, 경제학자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물리학자들처럼 블랙홀 내부를 모르듯이 어떤 물질이 화폐로 선택을 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화폐 현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명징하게 모른다라는 것. 아마도 이제 강제 인정이 되겠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제학자 집단이 다 실수를 했고 헛발질을 너무 막 그렇게 윈도우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모르는 것까지도 본인을 이해시키지 못하면은 네가 틀린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죠.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 보고 선생님이 나를 이해 못 시켰으니까 선생님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미분 적분 배우면서 선생님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지. 이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의 수학은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학생 있나요? 근데 저는 그걸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 TV를 보면서 제가 거의 그 느낌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끼리 통하죠, 그 느낌이. 네.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말하신 그 질문자는 좀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명이 붕괴된 상황에서 쌀과 소와 생수가 필요하지. 왜 비트코인이 필요하냐? 비트코인 못 살아납니다. 그 동의한다니까요. 비트코인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다이아몬드도 금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금도 화폐적 속성이 없는 거네요. 그 순간에는 그럼 뭐 여러분 무인도 가서 그럼 흰사임당 뭐 스미구 야자 그 코코넛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주죠? 그거 안 주죠. 그 종이도 뭐에 쓰냐? 이러겠죠. 똑같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똑같아요. 예. 네, 무기력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왜 내재 가치를 강조하시죠? 그 질문하신 분은 공통의 신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장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장부 이야기. 그래서 화폐는 장부다. 화폐는 장부라는 거를 사실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미제스도 그걸 알고 있었고, 케인즈도 알고 있었고, 프리드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화폐는 장부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달러 시스템을 만드는 그이 브레툰 주체제의 법정화폐 시스템도 그냥 화폐는 장부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막연하게. 그 대표적인 게 특별 인출권이라는 그 SDR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장부예요, 장부. 자, 그러면 화폐는 장부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재 가치가 아니라. 그럼 화폐는 장부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스튜디오에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